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분열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으며, 교단과 교파마다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은 깨어지고 분열되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 소통이 안 되고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로 인하여서, 아버지, 전라도와 경상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라, 아버지, 여러 가지 사상과 배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과 민족들이 파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교회와 가정마저도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세워지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부족한 단점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교회 아버지의 나의 머리가 되는 데는 머리를 짓밟았으며, 머리가 되는 권위를 무시했으며, 그것은 그의 머리가 되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 남편을 무시해왔습니다. 내가 낳아주신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젖을 먹이고 나를 키우고 못 먹고 못 살면서 사랑해줬던 부모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깐나네같이 어린 내 자식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여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분을 알고 주여 그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분열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상처가 있는 곳에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연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화평케 하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판단했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켜본다면, 나같이 스스로 마음이 바뀌고 나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나같이 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안다면 어찌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볼 줄 안다면 내가 남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거룩한 기독교인처럼 행세하지만 속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어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유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유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안다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안다면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훌륭합니다. 나보다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도 이거밖에 못 되는 난데, 당신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어쩜 나보다 더 그렇게 잘합니까? 나보다 훌륭합니다. 나보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인정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마귀가 비판과 비방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깨뜨려가는 이 마지막 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알란히 싸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주고 용서해주므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완벽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아버지 바리새적인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며느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집사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거는 회개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